이런 시원한 정자 아래에서 그냥 잠을 어찔까요? 잡을까 먹고? 오늘은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테이크아웃. 조용한 곳에 가서 먹을 거예요. 자, 극장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배가 고파지네요. 어휴, 배고파. 배고파. 어우, 살 빠지겠어. 배달해서 먹어야겠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제가 이걸 생각하라고 왔거든요. 우동이 됐어요, 우동. 뜨거. 신문 가져오기 잘했다. 여러분, 여기 원래 되게 조용한 곳이거든요? 새들이 기적이고 엄청 좋은데 차들이 많이 다니네요, 오늘따라. 제가 브이로그 찍는 거 알아봐. 진짜 덥다. 와. 바람이 불어주고 있어요. 기가 막혀. 와,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 봐요. 진짜 맛있네. 고양이들다 엄청 귀여워. 중요한 건데 얼굴이 나온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사이제 저작거리라는 곳인데, 자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곳에서 철학대요. 쫓아보는 사이제가 있거든요. 사이제 저작거리죠,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잘 해놨어. 작은 한국 민속촌? 이런 느낌? 휴지를 안 챙겨왔다. 점심시간에 나와갖고 바깥에서 도시락 먹고 새들도 보고. 외국은 그러잖아요. 점심시간 되면은 밥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근처 파크 가가지고 막 먹고, 파크 가면 막 다 앉아갖고 이런 거 막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러잖아. 모르시나? 아, 이 숟가락 있었네. 점심시간만큼은 오도시 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 먹었으니 커피를 먹어야죠. 커피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숨겨왔던 나의 이거? 짜잔. 스타벅스. 참고로 강진엔 스타벅스가 없어요. 여러분, 강진 스타벅스 없는 거 몰랐죠? 대박이에요. 나도 처음 알았어. 중요한 거, 물이 없잖아. 물을 구하러. 물을 구하러 가볼게요. 열려져 있는 곳을 찾아서. 문이 열려 있네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 안 아, 나와요, 혹시? 물이요? 네. 아, 아주 넉넉하십니다. 물까지 끌어주시오. 여기 있었군요. 아주 넉넉하신 분을 만납니다, 오늘. 저희 혹시 강진구청 유튜브 구독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되겠네요. 저 몇 번 만났잖아요. 사장님, 네. 강진구청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핸드폰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네요, 그 앞에. 이럴 수가. 네. 강진구청 유튜브. 잘 안 봐서. 그냥 구독 하나가 힘입니다. 최대한 친절한 강진구청? 사장님. 네, 강진군 구독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커피 한 잔 해요. 오, 스타벅스 맛있어요. 책을 갖고 왔어요. 더 잘 갈 수 있는데.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밥 먹고 바로 자면 돼지 되는데. 안 그래도 돼지여서 지금 욕 먹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딱 10분이 남았어요. 50분쯤인데 지금 이제 벌써 일을 하기 시작하나 봐요. 여기저기 일하고 있어요. 그죠? 풀도 베고. 이거 오늘 신문인데 어르신한테 어려운 신문 드려볼까요? 아주 꿀같은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사이제예요, 사이제. 정약용 선생님 고쳐준 턱, 사의제. 네 가지 용모를 먹으시게라. 뭔가 웅장하진 않지만 피가 느껴지지 않나요? 깊이. 아주 오늘 날씨 좋아요. 이런 날 살이 잘 타잖아요. 나는 좀 까매져야 돼. 레이드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낮에 자질 않아가지고. 낮에 밥 먹고 나면 잠 온다는 사람들 왜 잠 오는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잠이 안 와요. 밥 먹고 나서 잠이 온 적은 없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바로 잠은 안 오는데 한 2시, 3시? 쓰러지죠. 2시, 3시쯤. 정말 아, 죽습니다. 그때만큼은 다 버려두고 그냥 자고 싶네요. 2시, 3시에는 열심히 일할 시간이라 자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 어떡해서 자면 큰일 날려나? 2시, 3시 진짜 잠 올 때 저 좀 잘게요 하고 가서 자버려. 연꽃잎 시식. 여기 안에 벌레들도 먹고 있는데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연꽃이 일단 와, 엄청 커요. 그 손만 해요. 한 맛을 봐볼게요. 진짜 얘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연꽃을 한번 먹어볼게요. 연꽃 먹방 처음일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싶을 수도 있는데 맛밖에.